편안한 마음이 드는 곳입니다. 아, 영화가 잘 돼서 다시 대전에 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. 아,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우리 영화의 상징적인 인물이죠. 아, 일본 참모총장을 멋지게 연기해 주신 우리 이성민 배우님 소개하겠습니다. 원래 그 감독님 다음으로 황정민 배우가 인사드리는데 지금 그 영화 촬영 중입니다, 지방에서.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. 쉬는 날이면 늘 와서 무대 인사를 하고 가는데 오늘은 그 시간이 안 됐습니다. 제가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.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? 네! 감사합니다. 너무너무 행복하고 꿈같은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감사의 무대 인사를 다니고 있습니다. 아직 더 가야 되고 저 마음속으로 바라는 숫자가 있는데 열심히 간다면은 그때 또 무대 인사를 또 그 숫자에 맞는 기념 감사의 무대 인사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너무 행복한 무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. 대전을 오랜만에 오는데 이제는 무대 인사를 지방 무대에서는 못 가야 하는 거 아닌가? 겁도 났었습니다. 사실 영화가 너무나 워낙에 관객이 안 들어서. 근데 운이 좋게도 이 영화에 출연해서 서울의 봄 덕분에 이렇게 대전에 찾아왔습니다. 날이 많이 춥습니다. 지금 많이 이렇게 열이 올라 있을 텐데 이렇게 나가시면 감기 되니까 옷 잘 여미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.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전 영화에서 사살 명령이 떨어진 30 경비단장 장민기 역할을 맡은 안세우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태신 장군을 배신한 것 잘못했습니다. 그리고 총을 겨눈 것 잘못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신나게 춤을 춘 것 정말 잘못했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사진 많이 찍어주시고요. SNS에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네, 반갑습니다. 참모차장 민성배 역을 맡은 유성주입니다. 일단 먼저 죄송합니다. 참 이 서로 같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시기에 여러모로 좀 섭취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 참 많이 답답하셨죠? 네. 네. 여러분들이 더 저희 의혹해 주셔야 저희 같은 인간들이 좀 없어져야 안 되겠습니까? 네, 많이 마구 욕해 주십시오. 뭐 욕 들어도 쌉니다. 대신 예. 네. 대신 우리 영화 서울의 봄은 더더더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? 네. 네,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더 알려 주셔서 많은 분들이 더 이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게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수도등기 사령관 이태신입니다. 무대 인사 다니면서 이렇게 욕먹으면서 행복해하는 배우들을 보는데 재밌네요. 네,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호응과 응원으로 정말 저희가 꿈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영화를 통해서 관객과 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특별한 영화로 여러분들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감기 조심하시고 늘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배우님들께서 사인 편집과 준비하셨습니다. 사진 요청 주실 때 앉아서 요청 주시고요. 사진 요청 하실 때 셀카 모드에서 타임하고 회전하고 요청 주세요. 타임과 회전하고 요청 주세요. 조금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 타임하고 회전하고 요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찍으시는 사진과 영상들은 개인 소장만 하지 마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서 아직 서울에 안 보신 분들 잘생겼어요.
잠시만요. 잠시만요.